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9일 새벽 기도에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참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한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레미야서 30장 31장은 예레미야 안에서도 소위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본문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전체가 무섭고 진지한 내용이지만 이 30장 31장 안에는 그나마 따스한 내용, 이 하나님의 본심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그들과 어떻게 새 언약을 맺으시는지 심판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30장과 31장의 주제인 겁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성경에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3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 백성을 남성 단수로 표현하여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어제의 본문이죠. 30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여기 보면은 남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시퍼렇게 질릴 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24절까지는 유다 백성을 여성 단수로 표현합니다. 이거 여러분 뭔 말입니까? 30장 전체는 남성 비유 한 번, 여성 비유 한 번을 통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예견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남성 비유 한 번, 여성 비유 한 번,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먼저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여러분, 이거 여성으로 표현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이 중하다. 너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상처에 바를 약도 처방도 없다. 이 여성을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마치 학대받는 한 여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학대받는 여성 많지 않다지만 저 옛날 매 맞고 학대받는 여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매 맞고 학대받아 억울한 일들은 쌓여가는데 치료해줄 의사도 없고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운명이냐? 유다의 운명이 이럴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유다는 한 번에 망하지 않습니다. 주전 609년에 그 엄격한 열왕기 역사가들조차도 성군이라고 표현한 요시아가 609년에 죽습니다. 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무기또라는 전투에서 이 요시아가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그 뒤로 나라가 풍전등할 위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전통의 강호 애굽과 신흥강자 바벨론은 세력 다툼을 하고 성군 요시아는 죽었고, 그러자 어떻게 됐냐?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걸 하는데 애굽과 바벨론이 싸우다가 바벨론이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 뒤로 유다의 앞날이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선포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605년, 주전 605년. 이때가 여러분 여호야김 4년 때인데 605년 이전에는 이 예레미야의 선포가 어땠냐면 유다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선포를 했지만 605년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나라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 605년부터 갈그미스 전투 이후부터 총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거의 10년 간격으로 605년에 한 번, 597년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586년에 한 번, 그래서 나라가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의 공격이 어떨 거라고 묘사가 되고 있냐? 학대 맞는 여성이 상처가 중한데 고칠 약도 처방전도 없고 이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도 없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 역할 늘 누가 해왔습니까? 그건 늘 하나님 몫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내 편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늘 내 편이 되어주셨는데 그 하나님마저 내게 등 돌릴 것 같은 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시기를 영혼의 어둠 밤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빛 한 점 안 들어오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의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의 어둠 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너무 어두워요. 이런 것만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보면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하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뭘 깨닫냐? 그 어둠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시기였구나. 우리가 이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왜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서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오라 하여도 돌아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악행, 죄악들은 고쳐질 생각을 안 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시 잠깐 어둠을 허락하시기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헤아릴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너네 망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은 여러분 망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화를 통한 회복의 그 방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뭐냐?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도 사용하시더라.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16절에 보니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거고 내 모든 대적들 사로잡혀 갈 거라 얘기합니다. 지금은 기세등등하게 너를 잡아먹고 있지만 얘네들도 망할 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상처가 중하여도 약도 처방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고쳐주는 의사가 되는 그때가 이제 곧 너희 가운데 올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스스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치유가 임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8절에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어서 폐허가 된 성읍이 다시 회복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성읍에서 다시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늘 들려오던 일상의 소음들이 들려오지 않는 게 힘든 겁니다. 애들이 밖에서 떠도는 소리,
재난 가운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옆집 밥 집는 소리며 재난이 닥쳐와 시끌벅적한 일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이 일상의 소리가 다시금 들리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회복될 거다. 그리고 22절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너희들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뭐라고 약속하시면서 출애굽시키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출애굽할 때 이 약속해 주시고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출애굽기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합니까? 예레미야 딱 40년 동안 선포합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 어디에 또 쓰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기간이 40년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세는 40년 후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에 있고 예레미야는 40년 선포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게 내 뜻이 결코 아닐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출애굽 때 그 약속을 들려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출애굽 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잠깐의 진노는 있겠으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4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한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거 예레미야서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시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이 약속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뭡니까? 내 운명을 좀 보세요. 내 삶의 꼴을 보면 내 운명은 망할 꼴이에요. 이게 내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이 운명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는 존재들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련의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시련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그 시련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희망과 구원이 우리들의 운명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예수님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다는 것. 여러분 시련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나 내 운명은 예수 안에 묶여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면서 시련 견디어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며 나의 삶을 당당하게 오늘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시련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시련 너머에 하나님 예비해 두신 희망이 우리의 운명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 묶여있는 우리의 운명을 신뢰하며 주어진 시련 견디어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